마이너스 6을 줬어.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 ABC는 각 ACB의 이등분선. 여기 똥똥이네. 일단 사과만좀 하고 싶어야 돼, 맞지? 자, 그랬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원점 5를 반드시 지난대. 얘를 지난대.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얘가 요 놈이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뭐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나가 아닌가 봐. 몇 개가 있나 봐. 맞잖아. 얘가 몇 개가 있으니까 결국 이 점 C가 이 각의 이등분선이 이놈을 지나는 게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멀대를 구해라 이런 거잖아. 딱 한 점만 보라고 하면 그냥 AC의 길이를 구해라, 뭐 OC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일단 각의 이등분선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잖아. 근데 지금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얘를 먼저 구하는 거겠네. 0,0이랑 거리 구하면 루트 어? 2대 3 나오잖아. 4 플러스 16이라서 루트 22 루트 5. 얘는 3루트 5가 보네. 얘가 2루트 5나오고 얘가 3루트 5나와서 어쨌든 이게 2대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야? 2대 3인 거잖아. 야, 생각해봐봐. 2대 3이 내가 안 하겠나? 아니잖아. 2대 3이면 여기도 2대 3 있을 거고 여기서 2대 3도 있을 거고 저기서 2대 3도 있을 거고 많단 말이야. 그럼 결국 자체 방정식이네? 또 C를 뭐라고 줄 거야? X,Y라고 두겠지? 그래서 뭐 돼? 얘를 A, AC 대 뭐가? BC가 2대 3이란다. 그 말은 EBC는 얼마? 3AC란다. 자, 루트수는 따진다니까 양변을 제곱합시다. 4BC의 제곱은 얼마? 9AC의 제곱이란다. 자, 써볼게요. 그럼 4의 BC의 제곱은 얼마야? BC.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이 나올 거고 9의 AC의 제곱은 AC.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정리하면 어쩔 수 얘는 4X의 제곱이고 4Y의 제곱이고 9X의 제곱이고 9Y의 제곱이니까 5X의 제곱도 아니고 5Y의 제곱에 대해서 무조건 원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원방이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180이 나온단다. 근데 이거 작은 애를 좀 넘겨 5 남은 거겠지 뭐. 이렇게 나온대. 그 말은 이 C가 하나가 아니라 이런 원의 형태를 이룬다는 얘기잖아. 그 원의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6,10이고 반지름이 얼마? 루트 180이네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직선 점 C 얘랑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잖아. 그 말은 어떤 원이 될 텐데 뭐 굳이 그려볼까? 마이너스 6,10이면 기울도 얼마고 이 직선 기울기 구하면 1 빼기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원점 지나는 상태거든? 이거 봐봐봐. 마이너스 6 넣어 봐봐봐. 여기 원의 중심이 얘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라고요 지금. 그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쭉 꼬았을 때 저기 어딘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지금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 마이너스 6,12가 있는 거 이렇게 큰 원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럼 너희한테 점 C랑 직선 AB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고 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제일 먼 값을 구하라잖아. 당연히 뭘 때? 반지름일 때잖아. 얘네 대충 이어보자. 얘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여기 있으면 이 직선과의 거리가 이렇게 될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의 중심이 얘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멀 때는 뭘 때? 반지름일 때.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80이잖아. 걔를 뭐하래? 제곱하래. 답은? 180. 얘네야. 점 C랑 직선 사이에 거기에 최대값이니까 자체 방정식이잖아. 점 C가 여기도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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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있는 거잖아. 얘들 중에서 이 직선이랑 제일 멀 때를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지금 이거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됐어?